다 끝에 가 있어 이렇게. 그래가지고 나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따려고 하면은 절대 끝을 자르면 안 되겠지 선생님. 여기 끝에가 눈이니까. 근데 열매를 안 맺고 그거 있잖아요 선생님. 이쪽에다가 너무 많이 달면은 여기에다 너무 많이 달면 가지도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고 너무 많이 달면은 이 열매만 달고 이 가지가 이제 죽는 거예요. 그 열매도 충실하게 안 나와. 그래서 끝을 잘라주는 거예요. 끝을 자르면 여기서 새 잎이 나오고 해서 그 에너지가 이쪽으로 쏠리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 끝까지 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. 그래야 이 중간에 달린 그 열매들이 커질 수 있으니까. 그래서 그 복숭아도 그러고 복숭아 전정하는 것 저기 가서 보면은 절대 웬만해서는 끝을 그 복숭아를 따야 되면은 끝을 다 남겨놨어. 그리고 이제 너무 가지가 얇고 이러면 끝을 약간 잘라주면 선생님 이렇게 봐봐요. 여기가 이렇게 끝이야. 여기가 끝, 이 나무 가지의 끝이잖아. 근데 여기에다가 열매를 만약에 달았어 이렇게. 그럼 여기도 달리고 이것도 달리고 했으면 만약에 두 개 다 달리면 이렇게 쳐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. 근데 새 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쳐지면 이 열매들이 충실하게 좋은 열매로 안 된다는 거지. 그러니까 만약에 달아도 이거는 달고 이거는 끝을 잘라서 이건 그냥 위로 크게끔 해야지 이 양분들이 이렇게 이게 계속 빨아들이니까 이거는 쳐지더라도 이거는 하니까 이렇게 이 정도 유지된 거야. 근데 이거 둘 다 달면 이렇게 되면서 둘 다 양분을 누군가 여기서 빨아들여야 되는데 새 잎 위에서 안 되면 좋은 열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.